장노수 증후군은 아토피, 대상포진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만성염증을 증가시켜 비만과 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만성 대사 질환 발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. 게다가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2위일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장이 세면 건강도 센다. 만병을 부르는 장노수 증후군을 막아라. 그래서 준비한 장노수 증후군을 알아보기 위한 자가 진단법. 하루 두세 번 복부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. 평소 비염 증세가 있거나 입냄새가 심한 편이다. 몸이 찌뿌둥하고 만성 피로감이 지속된다.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. 위 증상 중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장노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. 이런 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장노수 증후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열쇠. 바로 장 속에 좋은 미생물인 유익균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. 장노수 증후군을 막으려면 유익균의 수를 늘려야 한다? 장 속에 착한 미생물인 유익균이 많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유익균이 증가할수록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벽에 성곽을 쌓는 것처럼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장노수 증후군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유익균 생성에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유익균이 잘 자라고 번식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먹이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장노수 증후군 완화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장 속 착한 미생물 유익균. 그렇다면 장 속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 어떤 먹이가 필요한 것일까?